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강사TV 김민주입니다. 7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13개의 공원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가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포스터 공모전을 엽니다. 지난 7월 5일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2022 강서구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강서구가 지난 7월 1일부터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전격 가동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을 이용해 분수,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로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에 발산근린공원, 봉제산근린공원, 벽골어린이공원 등 13개소의 공원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닥분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 45분까지 매 정시부터 45분씩 가동합니다. 특히 봉제산 근린공원 태양광장과 예솔어린이공원에는 물놀이가 가능한 조합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운영 시작 전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두 차례 수질 검사를 통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의지를 주제로 한 공모전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노력,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등을 그림으로 담아내면 됩니다. 지역 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8절지, 중학생은 4절지에 그려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7월 29일까지 응모 신청서와 완성된 작품을 강서구 녹색환경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4일 최종 수상작 25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7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2022 강서구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종합쇼핑몰, 무역업, 서비스업 등 지역 내 12개 기업이 참여해 70여 명의 구직자에게 서비스, 복지,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희망 직종을 선택한 구직자에게 상담을 통해 구인 기업을 매칭해주고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을 거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 사진 촬영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박람회 이후에도 미취업한 구민에게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에 취업한 취직자에 대해서도 이직과 퇴사 등 고용 유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7월 14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4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존스홉킨스 대학 소아정신과 교수이자 마음이 흐르는 대로의 저자인 진하영 교수가 강사로 나와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었을 때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진하영 교수는 강의에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조언하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 등의 크고 작은 교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3일까지 열흘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